입양톡 사랑톡 톡톡 시즌 2. 정말 그 윤수 어머님 말씀처럼 어릴 때부터 우리가 뭐 이렇게 물론 큰 아이를 입양하는 가정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대부분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입양을 해서 이렇게 한 살, 두 살, 세 살 이렇게 같이 살아가면서 그 아이에 대해서 또 아이는 엄마에 대해서 알아가고 서로 이렇게 알아가면서 신뢰, 애착과 사랑과 신뢰가 쌓아가면서 이렇게 사춘기를 보내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날 문득 애가 여드름 난 애가 갑자기 불쑥 내 앞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살아오는 과정 중에 녹아내려서 같이 사춘기를 맞이하는 거기 때문에 질문 주신 분처럼 그렇게 그런 상황이 오지도 않고 또 그렇게 아이들이 삐딱선을 타거나 뭐 그 문제 행동을 많이 하거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갑자기 그런 아들을 만나면 그럴 수 있죠. 그리고 큰 아들을 만나면 걔도 혼란스럽고 나도 혼란스러우니 서로 간에 삐딱선을 타거나 문제 행동하거나 그럴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어릴 때부터 이렇게 가족이 돼서 살다 보면은 그런 거에 대한 염려는 푹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고 이 질문 주신 분은 그 신청서 정정하세요 아들로. 네. 그리고 우리 요한이 의한이 어머님은 또 어떠신지. 네. 저는 그 폭력적이거나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거에 대해서는 아들 문제만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건 딸일 수도 딸이어도 그렇죠. 성별의 문제가 아니라 성별의 문제가 아니라 딸아이도 그런 과정을 겪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이들마다 저는 사이아이가 다 아들이지만 이 아이들이 다 똑같지 않아요. 성향이 다 틀리기 때문에 어떤 아이들은 또 여성스러운 면이 있는 반면 또 그 개중에 또 너무 또 제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좀 활동적인 아이가 또 있는 반면 예.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아이들이 자라오는 과정들을 보면서 혹시라도 뭐 문제 행동을 일으킨다는 거 그거는 어느 정도의 도가 있잖아요. 그 정도에서는 도가 넘지 않는 거는 아이 스스로 또 해결하면서 이렇게 저 또한 그때 도움을 또 이렇게 줄 수 있는 부모가 이렇게 옆에 있으니까 맞아요. 언제든지 제가 또 그런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의논할 수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아이들이 생각이 커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솔직히 다 좋은 일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역할을 저희 부모가 해야 되는데 그게 두렵다 그러면은 뭐 저희가 살아가면서 고민되고 문제 일으키는 그런 행동 아니고 아이들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렇죠. 살아가면서 다 좋은 일만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 미리부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미리부터 일어나지 않은 일에 너무 그리고 저희가 지금 사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이제 작년부터 입양 모임을 못 하고 있지만 그 전에는 굉장히 자주 만났잖아요. 입양 모임에서 그러면은 사춘기를 보낸 훨씬 지난 가정들도 있고 또 사춘기를 겪고 있는 가정도 있고 또 이제 그런 가정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우리는 사실 입양 모임에서 만나면 못할 말 없이 다 하잖아요, 사실. 맞아요. 알죠. 알아 다 하잖아요. 근데 거짓말 안 하고 정말 그런 말을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우리 애 때문에 나 정말 미치겠어. 힘들어 못 살겠어. 이런 말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없잖아요. 물론 그 아들을 키우는 입양 가족 수가 현저히 작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힘든 게 있거나 그러면 저희는 만나면은 그 입양뿐만이 아니라 그 양육에 대한 얘기들도 서로 간에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서로 이제 그런 고민들 얘기하고 뭐 서로 이렇게 멘토도 되어주고 막 하는데 최소한 제 기억에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그 입양 가족이 없어요. 아들로 아들의 사춘기나 어떤 문제 행동이나 뭐 삐딱선을 탔다거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그 고민을 들어본 기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아까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 안에서 가정이 올바로 서서 가정 안에서 그냥 어릴 때부터 함께 이렇게 가족이 돼서 살면은 그런 문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주제가 이제 아들이다 보니까 굳이 이제 아들 얘기를 구분해서 하자면 저희는 이제 공개 입양 가족이잖아요. 입양을 했고 아들을 입양했고 또 공개를 하고 있고. 근데 사실 아들들이 조금 더 굳이 비교하자면 굉장히 가볍게 심플하게 잘 받아들이는 것 같긴 해요. 입양을, 그렇죠. 그렇죠. 네. 공개를 했을 때 어쩔 때는 너무 단순해서 제가 붙잡고 설명할 때가 있어요. 나는 엄청 고민을 하고 우리 아들한테 마음을 다 잡고 얘기했는데 알겠어? 이렇게 넘어가면 가만 있어봐. 근데 조금 더 얘기를 들어볼래? 아니 엄마 나 다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눈에 선해. 어떻게 하는지 너무 또 간결하고 너무 심플해서 얘가 알고는 있는 걸까? 뭐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반면에 이제 딸 키우고 있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내면적으로 세세하게 세심하게 질문이 많아요. 그 고민을 많이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찌 보면 저를 보세요. 네. 질문이 많아요. 저 툭 치면 답변 다 나와요. 질문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네 누르면 나옵니다 답변이. 이게 오히려 저는 제가 아들들한테 이제 입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가 얘기해주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그만 알겠어 뭐 이러면 다 한 건가? 근데 이제 딸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막 이렇게 한 번씩 되게 울컥하시면서 얘기를 하세요. 저기 어머님들이 그러면 그러게 나는 저런 경험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싶기는 해요.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왜 우리 애들은 안 하지? 막 이런 그런 생각도 들고 막 그렇죠. 그렇더라고 저는 이제.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그 굉장히 심플하다는 거, 굉장히 쿨하다는 그러면 거.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어떻게 아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 어쨌든 우리가 아이들한테 공개 입양이니까 입양에 대한 교육을 어릴 때부터 쭉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딸들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무수히 많은 질문들을 받고 막 얘기를 많이 해줬는데 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입양 교육을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하셨는지 물론 계속 하셨겠지만 했을 때의 반응 어떻게 했는지 그런 이야기도 좀 한번 좀 해볼까요? 예, 좀 유한 어떠셨어요? 어떠셨어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이 데리고 다니면서 입양 교육도 받고 또 아이들 그 모임에 가서 그런 참석도 하고 그래서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일기에 자기가 입양을 알게 된 게 3학년 때라는 거예요. 아니 좀 저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지.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좀 단순한 거죠. 남자아이들은. 그때 자기가 그냥 입양이란 단어가 딱 들었을 때 그걸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때 비로소 자기한테 들어왔던 그 단어가 내 마음에 입양이 들어왔다. 입양에 대해서 입양 가족을 배웠을 때 그때 내가 입양 그때 생각이 났나 봐요. 근데 별로 거기다가 뭐 이렇게 심각한 얘기는 안 쓰고 그냥 나는 그래서 입양이 됐는데 뭐 구체적인 내용은 안 써서 그 정도만 이제 그래서 얘가 미리 저는 이제 이렇게 어릴 때부터 했으니까 충분히 알고 있구나 했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 뜬금없이 그리고 또 에피소드는 참 많아요. 좀 나눠주세요. 좀 남자애들은 또 이렇게 쿨해요. 저는 오히려 좀 이런 거 굳이 말 안 해도 되는데 이런 때가 있는데 남자애들은 눈치가 별로 없어요. 맞아요. 한 번은 이제 병원을 데리고 왔는데 저희 축구하는 친구가 키가 커요. 키가 큰데 의사 선생님께서 키가 굉장히 많이 자랐군요. 1년 사이에. 제가 네 아빠가 좀 크세요. 그랬더니 엄마 우리 아빠 크지 않잖아. 제가 옆에 뚝 치르면서 선생님 아빠가 선생님은 또 계속 얘기를 하시는 키에 대해서 아들이 크니까 좀 많이 10cm씩이나 자랐으니까 성장이 좋은 거래요. 근데 이제 좀 의아해하시면서. 제가 또 아빠가 183이에요 그랬더니 엄마 우리 아빠 키 183 아니래요. 그러니까 그런 입양에 대한 거를 뭐 입양해서 특별해서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되게 자연스러운데 상대방이 되게 당황하죠. 그렇죠. 상대방 의사 선생님이 막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될지 눈동자가 흔들려 그런 경우도 애들이 우리 애들이 되게 아무렇지 않게 크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선생님이 네? 이렇게 의아해하면은 생물학적으로 우리 같진 않아서요. 뭐 이렇게 얘기를 설명을 하는데 우리 애들은 우리는 너무 자연스러운데 상대방은 되게 당황스러워하죠. 많이 못 만나니까. 많이 못 만나니까. 그래서 그런 저기가 있었어요. 그 입양 문화가 이제 물론 많지는 않지만 안 읽고는 있었는데 본인 스스로가 저 입양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처음 봤다고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아이들을 공개 입양해서 키우는데 학교 선생님이 저한테 2학년 때 전화가 한번 왔어요. 자꾸 아이가 윤수가 자기 입양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얘가 자꾸 이상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건 제가 선생님 만나 상담하기 전에 입양 이야기하기 전이었거든요. 자꾸 손 들고 저 입양이에요 얘기를 가족에 대한 교과가 있을 때 다양한 가족 얘기를 했을 때 입양 가족 얘기가 나오니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너무 반가웠던 거죠. 익숙한 단어니까. 그래서 얘기를 선생님이 잠깐 손 내려 뭐 그랬다고 당황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렇게 아이를 그렇게 입양했고 키우고 있다 그랬더니 되게 놀라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아무렇지 않은데 맞아요. 상대방이 많이 당황스러울 맞아요. 때가 있죠. 맞아요. 근데 남자친구 저희 지금 중1 그 친구는 너무 쿨해요. 이제 혹시 1학년 때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할 때
그동안 이제 그 입양 교육에서 이제 그때가 제일 아이들이 또 학교 가고 그러면 입양이란 단어를 더 많이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혹시라도 친구가 또 입양했어? 뭐 입양했어? 이렇게 물어보면은 어떤 반응을 할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얘기해 줄 거야? 그랬더니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그래 네 말이 맞네. 그래서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이한테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오히려 어른들이 더 맞아요. 심각하게 뭐 입양했다 뭐 이런 것들을 너무 감춰야 될 부분이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이마다 다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 막둥이 5학년 준수도 그 위에 형이 학교에서 입양이라고 공개했을 애들이 되게 신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럼 너네 엄마는 가짜 엄마야?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럼 이제 애들이 입양을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애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 아무런 생각이 자랐으니까 아니야 우리 엄마 진짜 엄마인데?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제가 이제 큰아이에 비해서 막내는 자연스럽게 입양 교육이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큰아이하고는 참 입양 얘기를 많이 했는데 막내는 그렇게 얘기를 많이 안 했던 터여서 훅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준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미리 우리는 우리 입양 가족이잖아. 근데 혹시나 너가 얘기치 않지만 잘 모르는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근데 걔네들은 잘 몰라서 하는 거니까 네가 잘 알려줘야 돼 하고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친구가 너네 엄마 가짜 엄마 이렇게 얘기하면 넌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그랬더니 나는 이렇게 얘기할 거야. 뭐라고? 그러네 니네 엄마도 가짜 엄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그게 준수는 완전히 충분히 충분히 그러는 뭐 그러면 우리 엄마가 가짜면 너네 엄마는 뭐 진짜 엄마냐 뭐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처럼 그래서 그래서 어쩌라고. 근데 이제 그게 뭐 꼭 아들이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사실은 좀 성향적으로 좀 그렇게 심플한 애들이 좀 많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상처가 되는 건 내가 상처가 돼야지 상처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딸아이들 엄마들 이렇게 저희가 이제 만나보면은 그렇게 여자아이들이 좀 그렇게 상처가 되는 부분이 좀 많긴 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 같은 경우도 그랬었는데 이제 너 입양이라며 이렇게 물어볼 때 그 남자애들은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되는데 그 거기에서 느껴지는 감정 그 감정을 여자들은 잃는단 말이에요. 그 단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전해지는 감정이 상처가 되는 거야. 그래서 힘들다. 힘들어요. 그래서 그 감정 힘드네. 때문에 그 감정 때문에 와서 이제 울기도 하고 그래서 그 감정을 달래주는 거죠. 그랬구나. 그랬겠다. 아팠겠다. 힘들었겠다. 정말 근데 저는 우리 아들하고 정말 그렇게 좀 대화를 길게 하고 싶거든요. 입양은 있잖아. 힘든 게 아니야. 근데 우리 아들은 이렇게 알았어. 제발 좀 나 손 좀 놔. 아니 또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쿨하게 말해놓고서는 이용해 먹어요. 이걸 또 사춘기가 되니까 어느 날 이제 형아랑 그 아빠가 문제를 많이 내준 거예요. 수아 공부에 좀 이제 좀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자기가 그거를 어떻게 이제 표현을 또 화난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문제 풀기 싫은데 네 카톡 메인에 그 푸샤에다 엄마 형아 아빠 내 말 잘 들어 요한이가 웬일이야 나는 형이랑 달라 난 어차피 입양하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나한테 큰 기대하지 마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그 상태 메시지이기 때문에 다들 보잖아요. 보라는 거지. 네, 보라는 거죠. 엄마 보라는 거죠. 그래서 참 이 녀석이 그래서 그렇게 입양이면 어때서 이렇게 얘기해놓고선 거기다가는 또 자기는 자기의 그럼 그러지 그랬어요. 나 너한테 기대 안 해. 그래서 저는 뭐라 그랬냐면 제가 그냥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들은 또 이걸 꼬집어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감정적으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렇게. 요하나 이리 와봐. 이 상태 메시지는 이거 어떤 그러니까. 마음에 쓴 거야? 그랬더니 말을 못하죠. 그래서 네가 입양 특별한 거 아니잖아. 이거 다 엄마, 아빠, 형아 모습이 다 다르고 성향도 다 다르고 성격도 달라. 근데 다른데 뭐가? 너가 입양하라서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거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무 말 못하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서스럼 없이 또 얘기 나누는 게 고민거리라고 생각하면 한없이 고민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예전에 그런 얘기 들은 것 같아요. 요한이 엄마 어머님 말씀처럼 입양을 이용해가지고 생일날 뭐 선물 안 사준다고 그럴 거면 뭐야 입양을 했어 뭐 이렇게 말하는 애들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사실 이제 유자녀도 있고 입양자녀도 있고 이러다 키우다 보니까 또 우리가 또 좀 나이 들어서 입양을 해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또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입양 문화가 좀 아주 긍정적이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그런 부정적인 영향이 가지 않게 하려고 사실 애를 많이 쓰잖아요. 입양 교육이나 아이들에게 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 그런 걸 많이 심어주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하다 보니까 약간 도가 좀 지나친 면이 약간 솔직히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뭔가 특별한 나의 특별한 내가 이게 나한테 아주 굉장히 그 부모한 굉장한 그 어떤 그 좋은 그 무기 같은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 꺼내서 탁 들어 탁 내면은 하고 부모가 딱 들어주고 내가 필요할 때 탁 하면은 뭔가 이렇게 탁 되고 그런 걸로 애들 이용하는 경우도 나는 상대적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런 네, 경우도 네. 있을 수 있겠다.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네. 애들이 이거는 뺄 거죠. 아니 얘기해봐. 그건 뭐 마음이죠. 얘기해봐. 저는 근데 이제 그 약간 상대적이라는 생각이 들긴 해. 이게 모든 부모가 입양을 똑같이 하고 모든 부모가 성향이 똑같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아이들은 되게 그렇게 복잡한 뭐 굉장히 똑똑한 아이여도 이게 학습되는 게 되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우연히 했는데 그게 이렇게 먹혔어. 통했어. 그러면 이용해 먹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 말로는 이용하는 그렇지, 건데. 그렇지. 반응이 돼서 나는 나는 뭐 특별한 입양에 대해서 엄마 아빠 얘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는데 근데 엄마 아빠가 뭐 좀 마음 아파하는 것 같아. 내가 이거를 원했는데 나는 굳이 이걸 정말 원한 게 아니었는데 엄마 아빠가 그래? 막 이런 게 느껴졌어. 그럼 아이들은 그게 되게 학습이 돼요. 그래서 그게 근데 예를 들어 두 번, 세 번 반복이 돼. 그러면 이거야. 우리 어머니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동정심. 예. 근데 물론 그렇다 그래서 남성이죠, 저랑은. 그게 뭐 다 잘라야 되는 건 아닌데 그게 어떤 면으로 입양은 특별한 거야. 내가 받아 마땅해. 이렇게 이런 거를 좀 가지게 하는 거는 저는 좀 아닌 것 같긴 해요. 왜 우리가 입양이 뭐 방법만 다른 거잖아. 똑같은 가족이 되는 방법이잖아.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한 번씩 사실 저도 우리 애들 어렸을 때 그런 거 있었거든요. 울컥울컥 올라올 때가 있는 거야. 이게 세영이하고는 다르게 그래 내가 너의 엄마야. 막 이렇게 울컥울컥. 근데 이게 전이가 되더라고요. 감정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되게 이중적일 수 있겠구나. 나는 사람들한테 아무렇지 않게 가족이 되는 방법일 뿐이라고 그래서 얘기하면서 어릴 때 연습 많이 하잖아요. 내가 애한테 이렇게 엄마의 이마 해자나고 막 가슴 이런 게 절절함이 울컥함이 애한테 전해지면 안 되겠구나. 근데 이제 그게 아이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느 날 먹혔어.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또 그렇게 되는 경우가 그런 있어. 그런 아이가 있나 봐요, 집에. 우리 저는 얄짤 없죠. 커트. 그게 이제 엄마, 그러니까 부모님이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단단,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연습과 훈련을 해야, 저도 이제 물론 많은 과정을 거쳤는데, 그런, 그러니까 이것이 다 경험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처음부터 우리가 이제 그것을 깨닫는 게 아니라 이제 윤수 어머님 말씀처럼 이제 우리가 경험에 의해서 이제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그것을 이 말씀을 참고 삼아서 이제 아이가 그걸 탁 물지 않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 감사합니다.